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원 추천을 통해 추대하던 회장 선출 과정을 변경해 조계종 총무원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사무총장은 3년 단임해서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반복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종단협이 어제 제2차 이사회와 제60차 임시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원의 추천과 추대를 통해 선출해오던 회장직을 앞으로는 당연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이 맡도록 개정했습니다. 종단협 출범 이후 50여 년 동안 조계종 총무원장이 회장직을 맡아왔지만 정관은 회원종단 대표 또는 회원종단 추천으로 추대하고 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충돌을 야기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종단협이 어제 제2차 이사회와 60차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 선출 관련 정관과 사무총장의 임기를 3년 단임해서 한 차례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안을 결의했습니다. 담임이었던 것을 중임제로 하자라는 이례에 중임제로 하자라고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 선생님들께서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도 그동안 정관개정위원회에서 세 차례나 미비했던 정관 개정 절차도 보완했습니다. 정관 개정안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이사회와 총회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하도록 결의했습니다. 앞서 천태종과 태고종의 신임 총무원장 선출에 따른 임원 변경의 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과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을 부의장에 선출했습니다. 또 한국불교 열애종과 대한불교 화엄종을 상임이사 종단으로 인준하며 상임이사 종단을 확대했습니다. 오는 11월 6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제23차 한중일 불교우호 교류대회는 서울 봉운사와 코엑스 일대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종단협은 지난해 1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해 발의한 긴급재난기금, 확충액건으로 확보된 기금 등 5천만 원을 최근 발생한 폭우 피해 지역에 전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오히려 막대한 피해를 지금 입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양해가 되시면 이것을 논의를 해서 적당한 금액을 수해 피해 성금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외에도 참석 회원들은 협회 사무처가 발의한 임원 관련 친족 관계 조항 삭제, 정관 개정 조건 개정안, 회의 관련 총칙 조항 신설 등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